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은 변호사님과 함께 다양한 법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Yes, yes. 네,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날씨도 춥고 또 운전할 때도 더 조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게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교통사고 관련해서 다양한 사고들은 여전한 것 같아요. Right, 그래서 사고 나신 분들이 어디 궁금하신 그 물어보실 데가 없으셔서 온라인에 많이 이런 질문들 올려놓으시는데요. 저희가 잘 찾아봤어요. 그래서 최근 사고를 바탕으로 또 뉴저지, 뉴욕 근방에서 난 사고들 질문들을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황당하게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서 변호사 없이 혼자 처리 중이시래요. 그래서 전문가분의 조언을 얻고 싶은데요 하셨어요. 첫 번째, 화요일 오전 출근길에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하이웨이에서 제가 100% 정차 중에 서 있는 중에 뒤에서 차를 박았습니다. 오케이. 리어엔드 당하셨어요. 너무 놀래서 너무 놀랬지만 그래도 뒤차하고 잘 수습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요. 휴대폰 찍고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사진을 찍는 도중에 토잉 차량이 와가지고 옆으로 차를 옮기라고 했대요. 오케이. 앞길로 옮기라고. 그래서 차를 옮겨서 다시 밖에 나와서 뒤차 범퍼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차가 다시 와서 또 받았어요. 또 받았어요. 다른 차가. 다른 차가. 그래서 제가 정말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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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차가 와서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차와 제 차 사이에 끼어서 10초 정도 본인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 있는데도 그 차가 와서 받은 거예요. Oh, yeah. 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고 저는 그래서 두 번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 안에서 밖에서. 두 번 사고 때문에 더 다친 거잖아요. 더 많이 다쳤고요. Right. 네. So, 케이스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네. 뭐, 첫 번 차 때문에 거기가 스탑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두 번째 사고 때문에 더 심하게 다쳤으니까는 그 사람도 책임이 있으니까는 두 분 다 같이 소송 한 케이스를 들어가는 거예요. 한 케이스로 두 분을 다 소송을 하는 거예요. Yes, yes.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두 명이 되겠네요. Yes, 그렇죠? yes. 그러면 이분은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케이스 아니에요. 그냥 두 분 두 사람들 수하는 거예요. 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No. 이런 사고 때문에 다쳤으면은 변호사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Usually maybe a ticket 변호사 없이 혼자 가서 다 you know 해결할 수 있지만 no. In this case 좀 소송이 들어갈 거니까는 안 돼요. 변호사 필요한 이유는 그 변호사가 이제는 치료 같은 거 필요하면은 치료 받게 해주고 병원비 나오게 해주고 and 제일 중요한 거는 잘못한 사람 병원 보험에서 보상금 받을 수 있으니까는 꼭 변호사랑 상담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두 정말 분명하게 사고 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Yes, yes. 다른 뭐 50-50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right. 그렇죠? 네, 그럼 변호사님 두 번째 질문 알아보도록 할게요. Okay. 이분은 교차로 길에서, 그러니까 인터섹션에서 신호 대기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내가 받쳤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바로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러면서 뒤에 나가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이러셨대요. Why are you backing up? 큰 소리로 소리를 right. 지르면서 막 삭대질을 하면서 나오셨대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right. 나는 서 있었는데 뒤에서 와서 그러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라면서 이제 본인이 나가셔서 휴대폰으로 번호차 뒤차 번호판을 찍으셨대요. 그랬더니 뒤에 분이 이제 외국 분이었어요. 멕시코계 여성 분이었는데 너가 why backing up 하면서 큰 소리로 막 시끄럽게 계속 떠드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막 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너무 이런 상황이 본인은 너무 당황스럽고 아니 내가 뒤로 후진도 하지 않은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막 싸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Right, right.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러셨어요. So, immediately 경찰 불러야 돼요.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오는 사람들 maybe 증인 like witness 있으면은 그거 받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backing out 안 했고 네가 나를 쳤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있어요. 한국말로 느낌. 느낌은 feeling, right? So 그게 translation 되면은 이게 나 뒤에서 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나 뒤에서 받은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경찰 올 때 나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뒤에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느낌이 소리가 나서 내가 사고 뒤에 나 뒤에서 받은 거 느낌이 느꼈다 뭐 그렇게 아니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Then it looks like 경찰은 그거 가지고 immediately 이 사람이 100%
얘기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confidently 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뒤에 와서 봤는데 이 나쁜 사람이 지금 내가 backing out 했다고. 거짓말. 왜 backing out 해? Right? 이유가 없잖아. Backing 갑자기 그냥 backing 하는 이유가 왜 있어요? 그러니까요. Right? So it'll be fine. 경찰 부르는 게 중요해요. 네.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당황할 것 같아요. 그렇죠? Yeah, 네. that's wrong.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I mean it's true. 저도 사고 났었어요. 제가 있잖아요. 뉴욕 시티에서 섰는데 네. 뒤에 있는 차가 파킹에 나오니까는 제가 그냥 리버스하고 뒤에 오는 차 모르고 그냥 backing out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받았어요. 변호사님이. Right? 제가. So 제가 나와서 I'm so sorry 이랬지. 그래서 경찰 불렀고 제가 책임 받았어요. 그럼 변호사님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Yes, of course. 근데 이렇게 본인이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 That's every day. 그건 항상 그래요. 네. 상대방들은 항상 거짓말하고 they always say that. 그러게요. 이분 빨리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그 중에서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Right. 그렇죠? 그 증인. 네. 증인. 네. Yeah. 증인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섭외를 하셔가지고 뭐 레코드를 하신다든가 yeah. 아니면 뭐 Absolutely. 우리 다 뭐. 전화 있으니까는 그러니까요. 사진 찍고 리코드 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물어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찰한테 그걸 전해주시면 아마 그게 또 증거로 될 수 있겠죠? 그렇죠? Yes. 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변호사님 하이웨이에서 고속도로에서 사중초도를 겪었습니다. 네 차가 Four cars. Oh wow. 네 부딪힌 거예요. 첫 번째 사고이고 저 혼자 운전하고 남편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제가 두 번째 차량이었대요. 본인이 second car였고요. 세 번째 차가 저 받고 네 번째 차도 또 받고 저는 앞에 차를 밀고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뒤 차에서 밀리면서 또 다시 또 밀리고 그다음 저도 앞에 받고. Right. 그래서 세 번 받은 거야. 그렇죠. 세 차 밀 받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차가 세 차 받으면서 또 세 차가 받고 그렇죠. and 앞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Yep. 그래서 네 차가 지금 전부 다 돼서 다 토럴 로스 차 됐고 전부 다 토잉해 갖고 네. It's a big case. 네. 그래서 저는 뇌진탕 증상이 있어서요. 뇌가 너무 흔들리고 그래서 어지럽고 그래서 urgent care에 방문해서 그 기록도 받았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머리, 목, 척추, right. 엉덩이 다. Right. Right.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치료 받아야죠. 어떻게 하냐고 이분은 얼른 변호사랑 상담해야 돼요. 변호사랑 만나서 의사 얼른 가서 치료받고 검사받고 MRI까지도 찍고 이 케이스가 잘 된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 보험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얼른 알아봐야 돼요. 세 번째 차 and 네 번째 차 and 상대방 차들이 보험이 없으면 hopefully 이분 차 보험이 좋으면 다행이에요. Every day 네. 제가 이렇게 사고 크게 나고 많이 다쳤고 보험 없는 손님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사고 날지 모르니까는 go and check 지금 어떤 insurance policy가 어떻게 있는지 네. 한번 잘 자세히 보세요. 상대방이 좋은 보험 없으면은 자기 own 보험이 좋으면 괜찮으니까는 그거 얼른 올리세요. 항상 우리는 차 보험 생각하면 제일 싼 거 사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거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you know 가방 사고 싶던가 or golf bag, golf club 사고 싶으면 제일 비싼 거 사지요. You know, however, insurance 좋은 거 꼭 사세요. 그러니까요. Yeah. 저희 이제 12월 달 지나가는데요. 아마 insurance 리뉴 하실 때 다가오실 거예요. 이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꼭 올리셔서 그래서 본인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그 리미트를 넓게 하시는 것이 항상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질문은 마지막 질문 받아볼게요. 변호사님 이렇게 S자로 많이 구부러진 공원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25마일인데 한 제가 30마일 정도로 운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심한 S자 구간에 들어설 때 그때 눈이 내려서 바닥이 아주 미끄러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진 않았지만 차가 휙 요동을 치면서 막 돌았대요. 그래서 왕복 2차선 아주 좁은 길이었는데 막 맞은편에 차가 3대가 줄줄이 오고 있어서 피하려다가 제가 거기 아주 굵은 나무를 박고 잔디밭에 미끄러져서 그래서 그 눈 쌓인 곳, 눈 있는 곳에 다 미끄러져서 차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오케이. Okay. 네. So 좀 복잡한 것 같아요. So let's say 이렇게 운전하다가 네. 누가 잘못해서 그거 피해하다가 차들이 안 봐도
그거 피해하다가 또 혼자서 또 사고 나면은 그러면 UM claim 할 수 있어요. 뉴저지에서는. 네. 뉴욕에서는 그 잘못한 차, 그 도망간 차랑 같이 컨택트가 있어야지 그 UM 케이스 할 수 있어요. 네. So this case는 뉴욕에서 사고 났으면 소송할 사람 없어. 자기 own person 소송 못 하니까는. 네. But in New Jersey maybe okay. However, 자기 own 잘못 때문에서 먼저 lose control 그렇죠, 했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사고가 났으면은 그렇죠. 누구 소송해? You know, 눈 왔으니까는 하나님 소송 못 하잖아요. So it's all very, very fact sensitive. So 네. 이 내용 어떻게 사고 났는지 네. 설명하는 게 이 케이스가 되나 안 되나 중요해요. 그렇군요. 예. Yeah. 네. Okay. 우리 아주 최근에 또 저희 같은 오피스 일하시는 분 와이프 분께서도 비슷한 사고 있었어요. Mm-hmm.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분은 피하다가 눈이 와서 이렇게 상대방 차를 피하려다가 왜냐면 상대방이 막 미끄러지고 그 상대방 도망간 사람이 그러니까요. 잘못했으니까는 소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가능했는데 이분은 지금 본인이 먼저 예. 컨트롤을 못해서 눈 때문에 미끄러져서 나무를 받고 또 받고 이렇게 되신 것 같거든요. 오케이.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더 자세하게 뭐 폴리스부터 있으시다면 확인 한번 하시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세하게 알아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Yes.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